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밤 시간대 보령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방 교차로에 적색 전멸 신호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차량,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우측에서 진행해오던 차량과 강하게 부딪힙니다. 전멸 신호는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주로 운영됩니다. 깜빡이는 전멸등도 정상 신호이므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황색에서는 서행, 적색에서는 일시정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예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요.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불일 때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5월 저녁 시간대 예산의 한 도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충격이 상당히 보이는데요.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상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닙니다.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